에피소드에서 코드 시연하는 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부연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IX 환경을 열어야겠죠? 열고 IX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압축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링크를 영상 밑에 첨부를 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시연해 보시려면은 뭐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코드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 코드 밑에 링크예요. 링크 빌로 링크 이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한 다음에 여러분 믹스 피닉스 여러분들의 터미널에서 new 해서 ABC로 하는 게 낫겠죠. 같은 이름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버그 없이 동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닉스 앱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액토가 구성이 됩니다. 액토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다운로드 받은 이 코드를 여기 믹스 어딘가요? 여기 이 구성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있고 거기 ABC API 코어 데이터 IX example 서버 슈퍼바이저 그리고 프라이빗에 있는 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다음 에피소드에 필요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쓰시면 돼요. 요건 제가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IXEXS라는 파일 있죠? 여기 요 파일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죠? 요렇게 해서 코드를 그대로 여기 IXEXS example 여기 있는 코드 요거죠? 여기 이 파일에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제주도 한 스프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한림업 스프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을 100번 혹은 뭐 1000번 이렇게 스타트 트랜잭션이 진행되도록 구성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단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있고 한국에는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 뭐또 있고 뭐도 광역시도가 있고 광역시 도 이게 있잖아요. 여기 시군구나 광역시나 도마다 하나의 뭐한 스푼 하나 혹 또는 그 이상의 한 스푼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제주도 한 스푼을 구성을 해요. 제주도 또한 스푼. 그리고 제주도 내에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이 있고 이 읍면동이 제주도에 아마 100개까지는 안될 거고 한 5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한림읍이라고 하는 것이 한림읍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한림읍의 각각의 읍면동에 하나의 수풀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에 보시면은 코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주도에 한 수풀을 할당을 했고 그런 다음에 한림읍에 수풀을 할당을 한 겁니다. 한림읍 수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림읍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있으면은 그만 명의 인구가 한림읍 수풀을 이용을 해서 그만만 명이 진행하는 글에 그 글에를 여기 한림업 스프에 전달해서 해싱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구성. 그죠? 하나의 이 뭐예요?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하나의 수풀. 어느 한 사용자가 어느 한 수풀에 소속되고. 그죠? 그 수풀에서 그 얘도 이렇게 다시 살려놓죠. 다운됐던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제주도 수풀이에요. 제주도 수풀이고 얘가 한림읍 한 수풀이죠. 한 수풀 제주도 한 수풀. 그리고 얘가 이제 한림읍 수풀이 수풀. 그리고 거기에 한림읍에 소속돼 있는 인구들이 여기에서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사람들이 거래가 여기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여기 기록된 것이 주기적으로 제주도 한 스프에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제주도 내에는 한림읍도 있고 또 한경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고산 대정읍도 있고 등 각각의 읍면동 연동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읍면동 각각에 할당되어 있는 수풀들이 그 수풀들에서 그래를 칠을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제주도 한 수풀에 모이고 그리고 한국 내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부산 한 수풀이 있을 수가 있었고 부산 한 수풀 그리고 여기는 광주 또 한 수풀 광주 한 수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글자 크기도 좀 예쁘게 요 정도 대구 부산 등등등 해서 한 수풀이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 해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둘게 해서 일단 먼저 IX 이 환경에 들어와서 IX 환경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 IX EXS 파일 여기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제가 이렇게 엘리어스를 다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어스를 처리할 필요 없죠. 그리고 파람 단어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 파람 그래 파라미터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래 정보입니다. 그죠? 파라미터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보죠. 일단 먼저 한림업 슈퍼바이저스 스타트 차일드 제주도 한 수풀을 구성하고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먼저 한 수풀이 스타트가 돼야 되고 그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에러 떴습니다. 한스풀 is undefined 됐네. 한스풀 start child 제주도 한스풀 is not available. 한스풀 슈퍼바이저. 요게 IX 요게 동작을 안 했네요. 요게 동작을 안 했습니다. 이게 동작을 안 할 이유가 있나? 엘리어스 한스풀 슈퍼바이저. 다시 그러면은 빠져나갔다가 다시 해 보죠. X.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동작을 하고 다시 잘할게요. IX example 여기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파일의 맨 밑에 부분만 하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한스풀 슈퍼바이저 start child 이제 동작을 했네요. starting child에서 제주도 한스풀 이렇게 PID가 나왔죠. 한스풀 PID가 나왔고 다음에 수풀도 하나 한림읍 수풀입니다. 동작을 하고 마찬가지 한림읍 수풀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수풀 PID, starting 수풀 서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다음에 트랜잭션에도 마찬가지 start child에서 트랜잭션 PID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자, 트랜잭션 슈퍼바이저에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 수풀은 제주도 수풀은 제주도에 할당된 겁니다. 제주도에 할당된 것이고 얘는 한림읍에 할당된 것이고 할당된 수풀이죠. 수풀이고 제주도에 할당된 한 수풀이에요. 이거 그리고 얘는 셀러 한림읍의 홍길동의 홍길동 김밥에 할당된 트랜잭션 슈퍼바이저예요. 트랜잭션 서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홍길동 김밥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말이에요. 홍길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동의 국수만찬일 수도 있어요. 제주시 연동 국수만찬 가보셨나요? 제 인생 맛집입니다. 혹시 제주도 오시면 이 집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수풀과 수풀과 그리고 트랜잭션 됐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 서버가 레코드 트랜잭션 요걸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거고 일단 거래를 천 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 건의 거래 각각을 수풀에 기록하는 겁니다. 수풀에 기록하고 다음에 한 수풀에 기록하고 요거는 천 건의 거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국수 만찬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의 거래를 발생했다고 상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요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거래 특정 사업자의 거래 이거 얘는 그 거래죠. 그 거래들을 수풀과 한 수풀의 기록에 기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요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요? 스타트 트랜잭션 슈퍼바이저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요거 트랜잭션 PID 또 불러드리죠. 이만큼에서 넣고. 자, 그러면 뭐가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제가 IO 인스펙터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IO 인스펙터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current hash 이미 만들어졌죠. 그리고 previous hash 구성이 됐고 됐어요. 자, 정권의 글에 대한 PID를 만들어낸 겁니다. 방금 이제 글의 각각이 하나의 PID 프로세스예요. 하나의 글에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서 수풀에 기록하는 과정, 밑에 있는 게 수풀에 기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풀에 기록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운트에서 3, 4, 5 올라가면서 해시도 계속 바뀌고 있죠. 내용 보시면은. 그리고 카운트 5가 되면 다시 카운트는 제로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꺼놓고 보시면 이제 수풀 서버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코드를 넣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의 건수가 수풀에서 글의 건수가 다섯 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섯 번째 걸 한 수풀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한 수풀을 받아서 다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림을 참조를 하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면에서 누군가 환경면의 홍길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면에서 어떤 발생하는 글들은 몽땅 다 환경면 수풀로 전달되겠죠. 수풀. 근데 여기서 글이가 다섯 번째 매 다섯 번째마다 그 해시를 크런트 해시를 한 수풀로 제주도 한 수풀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제주도 한 수풀은 받아서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주도 한 수풀도 마찬가지 매 건수 뭐 다섯 건이면 다섯 건, 열 건이면 열 건마다 다시 자신의 해시를 여기 있는 애들한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다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수풀과 제주도 한 수풀이 하나의 해시 체인, 하나의 해시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을 짜듯이 서로 실과 실이 엮이듯이 해시들이 엮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로 끝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받는 것이 한 수풀 서버에서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더미 값을 좀 더 둔 게 있어요. 제주도 한 수풀, 서울, 광주, 목포, 부산 이 더미 한 수풀 리스트. 나중에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더미를 넣었습니다. 나중에는 요 리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리스트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한 수풀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얘는 얘들로부터 자기에게 소속되어진 이런 수풀들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도 일정한 주기적으로 10분에 한 번 혹은 뭐 1시간에 한 번씩 자신의 해시 제주도 한 수풀의 해시를 한 수풀 해시를 소속되어 있는 다른 수풀들에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주도 한 수풀이 하는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제주도 한 수풀과 기타 한 수풀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한 수풀들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해시를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겁니다. 요걸 또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 전체 한국이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5천만 명의 해시가 하나로 서로 체인, 해시가 서로 물고 물리는, 엮고 엮이는 마치 여러 5천만 가닥의 실로서 천을 짜듯이 하나의 천이 완성되는 거죠. 배,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먼저 일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수프린가 어딘가에서 0.1초 글 인터벌을 뒀어요. 바뀌는 모습을 보려고 어디 있나 타이머 둔 부분이 여기 있죠. 타이머 슬립 1초마다 한 번씩 여기에 바뀌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천 건 혹은 만 건을 그려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제 노트북 이게 제 노트북이 5년 전에 산 건데 5년 전에 산 이 노트북을 한 수풀 제주도를 담당하는 한 수풀의 서버라고 상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X 들어서
이번에는 천끈이 아니라 만끈을 구성을 할게요. 만끈의 글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EX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IO 인스펙터 된 게 딱히 없죠? 자, 이렇게 제주도 숲을 구성을 했고 한 숲을 구성했고 숲을 한림업 숲을 구성을 했고 트랜잭션 서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건의 그래를 일단 생성을 하죠. 만건입니다. 1, 2, 3, 4 시간이 제 노트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타이머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그래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한 12, 3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이머 한번 달아서 시간 정확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 만끈의 그래, 이제 만끈의 그래를 수풀과 한 수풀에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것도 보죠. 기록하고 있는 거 보이죠? 부지런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다 돌아왔어요? 이거는 시간 얼마 안 걸렸죠? 한 4초? 4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인구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이 이 만끈의 그래를 1초 만에 만들어내진 않겠죠. 그죠? 1초에 뭐 많아야 한 1000건이나 100건 정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제 노트북, 5년 전에 샀던 노트북 한 대로도 제주도 50만 인구, 55만 명인가? 55만 명의 그래를 몽땅 다 기록하고 그리고 해시 체인을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리콰이어먼트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비용이 이 구축 비용, 우리가 실제로 이런 ABC 뱅크라는 것을 한번 출범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주 한국의 시군구마다 한 스풀에서 한 스풀을 예를 들어서 몇 개 할까요? 뭐 100개? 100개의 한 스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수풀은 대략 뭐 만 개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죠. 1만 개 이라고 한다면 이 100개의 한 수풀에 대응하는 것은 컴퓨터 지금 넣는 게임용 컴퓨터 한 대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수풀 1만 개 처리하는 것은 구형 노트북 한 대 정도로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거 다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상견합니다. 다만 이제 좀 시간 좀 걸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인데 바로 데이터베이스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나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거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구형 노트북 한 대로서 제주도 50만 명, 제주도 50만 인구의 그래를 몽땅 다 기록하고 할 수 있을지. 인구 50만. 물론 게임용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게임용 컴퓨터 뭐 요즘 뭐 거의 뭐 메모리가 테라바이트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죠. 저장 장치가 테라바이트까지 가고 메모리도 거의 수십 기가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요 내용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요것들은 다 전부 다 뭐냐니까. 해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만큼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트랜잭션을 이제 수풀과 한 수풀에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데이터 그러니까 전부 다 메모리 내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노트북 한 대로도 제주도 50만 인구의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또 별도의 저장을 하는 것.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서치 엔진을 동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에 대한 통계 정보, 일종의 통계층을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데이터 를 구성하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서버 자원, 시스템 자원을 깨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노트북 한 대로 제주도 50만 인구의 그래 정보를 다 DB에 넣고 빼고 할 수 있을지 오늘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영상 하단에 첨부해 놓겠습니다.